주일 아침. 어이, 밤새 저러네. 시원하지? 이민규 목사의 아침이 분주합니다. 가뜩이나 예배 준비로 할 일이 많아 마음이 급한데 장성한 딸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살 무렵 교통사고로 뇌를 다치면서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담비 씨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수님 훌쩍 넘은 이민규 목사에게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머리 감기고 목욕 전부 다 시키면 그때 좀 체력적인 한계를 느껴요. 내가 이제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허리가 아프죠. 담비 씨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도맡아 해야 되는 요즘인데요. 주일 아침, 손수 셔츠까지 다려입어야 할 때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딸의 엄마로, 목회 동역자로 30여 년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아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한편 그 시각 담비 씨는 주일 예배를 위해 집을 방문한 언니 동생과 함께 먼저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왜 말려야 돼. 말려야 돼. 설명을 좀 잘 하면 그러니까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래도 하려고 그래서 설명이 좀 길죠. 그런데 잠깐 사이 담비 씨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배당 앞마당에서 쓰러지고 만 것이대요. 나 좀 잤어야 되는데 괜찮아? 아이고 그랬어. 아팠어. 이제 일어나 담비야.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어? 담비 힘들면 일어나? 조금 더 있어도 돼. 좀 누워 있을까? 다행히 스스로 일어나는 담비 씨. 낮잠 자야 되는데 그지? 괜찮은 걸까요? 이제 담비가 자기 할 거 그랬다.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요. 잠시만요. 아니야, 담비 조금만 커. 사실 담비 씨는 지적 장애뿐만 아니라 뇌전증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경기로 이렇게 쓰러지는 일이 잦은데요. 오늘 같은 응급 조치가 없었더라면 자칫 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에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다리 있었어. 요즘 들어서는 조금만 신경을 덜 써도 가볍게든 무겁게든 한 번씩은 꼭 하는 것 같긴 해요. 좀 운이 좋으면 그냥 그 날은 잘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뭐 화장실을 좀 더 제때 보낸다거나 잠을 제때 재운다거나 아니면 사람들 많은 곳은 좀 피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경기를 좀 최대한 줄이려고는 하고는 있죠. 언니 밖에 문 좀 열어줘. 전북 진안의 작은 시골 마을. 노인 사역을 위해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이민규 목사인데요. 현재 10여 명의 어르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어르신 성도들이 들어서자 발열 체크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민규 목사 주위로 성도들이 모여듭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 우리 그 사모 있는 곳에 다녀왔거든요. 뭘 이제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토해지고 좀 그런 거 있고요. 일주일간 기도하며 궁금해하던 사모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에 눈물부터 흐릅니다. 지난 8월 14일 새벽 기도를 마친 유현숙 사모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뇌경색과 급성 심근경색 판정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유현숙 사모는 아직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서운하네요. 안 본 게 사모님 보고자 한 게. 기도 이어지. 아, 그러면 사모님 본 재미지 뭐.
목사님 사모님 보지. 눈물 나왔어요. 눈물. 어떻게 그냥. 왜 눈물이 나오셨어요? 추우는 게.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이 나오려는데. 어머니가 지금 이두가다 그래요. 어? 아니 다 이렇게 스탠드스랑 살았다는데 왜 그러지? 모든 그 신체 그 기능들이 거의 90살 먹은 그 할머니 90살 먹은 사람의 그 신체 기능이 위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막힐 것이 막히고 아픈데도 자꾸 너한테 아 뭔가 문제를 만들어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아 내가 아픈 게 미안하다고 그러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 너무 화가 났어요. 그게 그냥 얘 슬퍼야 되는데 슬픈 것도 슬프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엄마를 안심시키는 거에 있어서 는 잘 하긴 했지만 그때만큼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담비 걱정을 하고 뭐 아빠 걱정을 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오. 그렇게 모두가 큰 근심 속에 시작된 주일 예배. 교만한 거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반주자로 섬기던 사모의 빈자리로 예배 분위기가 많이 침체된 요즘인데요. 모두가 기다리는 이 자리로 유현숙 사모가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찬양에 담아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일투족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시면서 올바르게 이끌어 우리 성신께 반주자이며 사모였던 이은석 사모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의 닿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날 오후 삼미야 오늘 예배 잘 드려서 엄마 보고 싶은 것 같아서 지금 엄마 보러 가는데 담비 엄마 보면 좋아?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병원에 아프다고. 엄마 어디가 아픈 줄 알아요? 수술한다고. 응. 언제 그렇게 많이 찾아요? 찾으면 나올 거야.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다가 또 이렇게 찾으면 나올게 내가. 소리를 내요. 자다가 하면서 막 그런 소리가 나요. 얘 담배도 뭔 소리야 그게. 그러면 엄마가 생각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생각나서 그런 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소리가 나오니까 무슨 소리란 줄 알았지. 엄마가 생각나서 그래요. 엄마 보고 싶어서. 유현숙 사모가 치료 중인 병원으로 가는 길. 담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뇌경색으로 인해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해진 유현숙 사모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인 면회로 만남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잠깐의 만남이 더 애틋하기만 합니다. 담비 엄마 봐야지. 엄마 손 화이팅! 하이파이브 화이팅! 아이고 이뻐. 엄마 화이팅 했어? 응. 엄마 없은 게 심심하대. 권사님께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 아이고 누가 그랬어. 양희승 권사님. 아이고 내가 뭐요. 아이 담배 또 마음 아플라.
아이고, 당연히 엄마니까 속상해. 하나, 둘, 셋. 잘 안 와. 팔, 팔, 팔. 팔 그래도 힘 좀 쓰네? 오, 이제 좀 많이 좋아졌네. 오, 좀 괜찮다. 담변이 엄마 봐봐. 엄마 일어섰어? 그네, 엄마 노력 많이 했네. 사랑해! 사랑해! 됐어, 됐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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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걷는 건 아니야. 걷는 건 아니야. 엄마, 다들 엄마 응원하니까 웃는다. 응? 엄마 보고 싶대. 누가 어떤 사람을 보고 싶어? 다. 아이고. 다음 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뭐. 하나님 아버지. 걸어뒀고 꿀꿀꿀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성가서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 얻어지더라고 천지도서 이민규 목사와 담비 씨 둘만의 동행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비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계속하면은 주기도문을 계속하면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 성령 인도하심은 받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게 되시지. 하나님 만들었다고 세상을 이처럼 전체자를 주셨으니. 선생님 아버지여, 이러니 거룩히 여기를 바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는 뜻이 하늘에서 능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너 화장실 갔지 몰라? 몰라.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담비 씨에게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뭐 가려줘야겠다. 응? 다시 가려줘. 아이고, 착착하다. 아이고, 이렇게 빨리 갔다가. 갔다가? 응, 빨리 보세요. 지금 화장실 가, 빨리. 화장실 가. 쟤 어떻게 했네? 내가 빚도 있어. 어, 그치. 아, 빨리. 어, 거기서? 아니, 여기 가서 해야지. 아니, 윤지. 응. 화장실 가서 한다니까? 아니, 여기서. 거기서 그냥? 어. 교통사고 후 30여 년 가까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던 담비 씨. 최근에서야 배변 훈련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종종 실수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이민규 목사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목회에 전념하느라 미처 몰랐던 아내의 수고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길에 다니면서 이런 경험도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차에다가 이제 팬티하고 바지하고 싣고 다니죠. 그래서 이제 예. 실수했을 때는 얘기하는데 지금 엄마 병원에 가고 그럴 때가 한 번이가 있었어요. 한 번. 아내의 몫이라고만 생각했던 요리도 이젠 이민규 목사의 몫. 집이 아닌 교회 식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터라 환경도 열악하기만 한데요. 매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이민규 목사에겐 목회보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괜찮네요. 있을 때는 참 뭐 식사하는 것도 걱정 없고 먹고 나서도 걱정 없었는데 이제 없으니까요. 한쪽 자리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보는 것도 걱정이고 먹고 치우기도 걱정이고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담비 씨가 서툴지만 밥상 차리기를 돕습니다. 나 차라지. 나 잘하냐고. 잘하고 있어요. 뭐 그랬어? 어. 콩자반이네. 콩. 다른 때 잘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의 식사가 시작됩니다. 아니 이거 뭐야? 쭈꾸미 왔어?
오징어? 응. 많이 먹을 거야. 많이 먹을 거야? 응. 다 많이 먹는다고 했지? 주꾸미 많이 먹어야지. 조금만 먹으려고. 자, 뭘 쓸지? 어이구. 이민규 목사가 담비 씨부터 챙기는데요. 맛있게 먹어주는 딸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엄마 여기 집에 있었을 때는 엄마가 맛있는 거 뭐 해줬어요? 집에서 밥 안 해줘. 그 엄마가 병원이 있으니까 혼자 티났고 가버렸지. 혼자 찌놓고 가버렸지. 엄마 위해서 기도해? 담비야? 작은 공간이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며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던 아내 이민규 목사와 담비 씨는 요즘 들어 이곳이 부쩍 차갑고 쓸쓸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함께 해온 3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못해준 것만 떠올라 이민규 목사는 미안한 마음에 감출 길이 없습니다. 옷 같은 것도 좋은 옷 뭐 이렇게 사 입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우리 형편도 그렇고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예, 가슴이 아프죠. 또 아프고 보니까 더 그래요. 아, 좀 더 그랬을 때 들어줬어야 하는데 내가 돈을 빌리라도 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요. 생활이 어려워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며 목회를 이어왔지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좀 알죠. 가면 힘들어서 어떻게 한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할지 뭐 어떤 때 아니었고 그냥 이제 좀 가장으로서 어깨가 많이 무거워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출이라도 해서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출까지 생각하시는 거세요? 예, 네, 정 안 되면 좀 그렇게 해야겠죠. 이제 병이 많이 나오면 네. 또 이게 그 의료 일정 그 뭐 카드 이런 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해결해야 할 치료비와 생계, 아픈 사모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 이 막막한 현실 앞에 이민규 목사의 어깨는 무거워져만 갑니다. 며칠 후. 담비 타! 차 타. 담비야, 이렇게 마스크 써, 이게 이렇게 차? 마스크 써? 안 되고 써? 안 타겠어? 마스크 이렇게 써. 이렇게 하고 자,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자, 두 사람이 신방길에 오를 채비를 합니다. 사모가 쓰러진 후 늘 함께하는 두 사람인데요. 오늘 신방은 마을의 새신자 가정. 알아듣네. 담비가 저 이리 와. 사도 신기는 크게 하고 여배틀이게 이리 와봐. 담비 이쪽으로 와. 우리 담비가 신방대 담비 집사님 이리 와. 여기 쭉 빠지고 있어. 아프마고. 그가 보니까 저것만 가보던 게 쭉 빠지고 있구만. 담비야 잘 있었네. 잘 있었어? 엄마 보고 싶었지? 보고 싶지? 안 맞다 안 돼. 엄마 보고 싶어? 네, 보고 싶었다고 사람. 보고 싶어. 이게 좋은 소리 좋다는 것인가 봐. 이게 어때요, 문동선생님? 우리 농사는 들었다는 게 산적도. 그래도 잘 된 편이잖아요. 조금 늦게 해서 조금 땄어요. 올해 올해 거지기는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도 하나님 네? 자기들 또 잘 산다는. 사모와 거. 늘 함께하던 신방이기에 성도들과 담비 씨 그리고 이민규 목사는 사모와의 추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사모님도 같이 평상시에 신방 다니셨던 거예요? 네, 평상 같이 오고 그러면. 이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 연세마신 할머니께서 성도님께서 손수 어떤 때는 밥을 해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우리 참
좀 안쓰럽습니다. 사모님이 없던 게 밥 어떻게 잘 해먹고 있는가. 잘 해먹는다고 근데 모든 면에서 불편하지요. 남자가 가정일까지 다 해한 게. 목사님 일만이 더 바쁜데 가정일까지 다 해야 하잖아요. 사모님 역할까지 다 하신 게 예쁘시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여름을 보내고 가을철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아버지 새로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시고요. 귀한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구하고 또 구해봅니다. 때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오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 좁은 문이라도 묵묵히 걸어가겠사오니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도 감사를, 기쁨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도우소서.